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린다는 이유를 들었죠.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일단 유통업계와 국내 여행지는 징검다리 연휴 효과를 누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공휴일을 맞아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아기 출산하고 우리 와이프 생일도 맞이해가지고 옷 한 벌 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뜨문뜨문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냥 이렇게 나들이 겸 구경차 백화점 나오게 됐어요. 임시 공휴일인 지난 1일에도 쇼핑객들이 몰리면서 백화점 등 유통가 매출은 껑충 뛰었습니다. 한 백화점 매출은 전날보다 50%가량 늘었는데 특히 패션과 식음료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요 여행지들도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징검다리라 이제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이제 서울 근교 뭐 가평이나 그런데 아기들 데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한 여행 예약 업체는 이달 초 국내 여행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긴 추석 연휴가 있었던 데다 이번 연휴가 징검다리 연휴인 만큼 장거리 여행보다는 국내 단기 여행을 택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9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보다는 한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